근데 뭘 하긴 했어? 조말생 대감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잖소. 잘못 짚었소이다. 이번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황희 대감이 잘 알 것이요. 승려 서류는 출가하였다 하지만 내 핏줄이요. 내가 왜 내 핏줄에 과오를 들춰서 황희 대감을 모함하겠어. 황희 대감, 주상께서 편전으로 들라는 하명이요.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내게 무슨 죄라도 지셨습니까? 전하! 공법을 어찌하면 좋을지 해법을 말해보세요. 실은 호주에서 새로 올라온 공법 아니요. 내가 보기엔 아직도 미진한 것 같아 그대와 더 논의하고자 불렀소.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이는 대체 어떤 군주란 말인가? 뇌물 사건에 연루된 나를 눈감아줄 정도로 이 공법이 이에겐 중차 대안인 것일까?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킬 관료들이 무수히 많을 터인데 왜 굳이 탄핵까지 받은 나를 선택한 것일까? 연유가 궁금하오. 그대처럼 진심으로 백성을 염려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오. 대부분의 관리들은 답헌 솜씨법을 하든 공법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들의 재산 증식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허나 그대는 그대가 마치 쌀 한 톨도 나오지 않는 농사꾼처럼 결사 반대를 하니 내 그대의 허물을 눈감아줄 수밖에요. 참으로 무서운 군주로다. 남의 장자 속까지 꿰뚫어보다니. 전하, 추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나이다.